사랑이 시작되지도 못하고 꺼져버린 그 상황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이게 썸인 거잖아요. 썸을 막 타려고 했는데 이미 마음속에서는 김칫국을 좀 마시고 있었는데 어떤 상황 때문에 단절이 돼버린다는 게 좀 아쉽게 느껴진다면 젊은 관객분들한테도 아, 남북한의 관계가 이런 관계구나 하는 이해가 더 빠르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제 막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자랐던 세대가 아니어서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공감 가는 시나리오가 남남북녀로 썸 탈까? 약간 이런 거였고 통일이라는 소재 자체가 그동안 제 작품들에 없었던 내러티브를 만들어 주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의 감성적인 거나 아니면 경험적인 거를 써왔기 때문에 조금 공감하기 힘든 관객분들도 계셨었는데 이 소재에서는 다들 한국 관객이라면 그 느끼고 있는 문제점이 있었고 개성공단 폐쇄라는 그런 변화점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흥미롭게 봐주시더라고요. 제일 아쉬웠던 거는 이제 숙희한테 MP3를 주러 마지막으로 돌아가는 그 커트가 그냥 급하게 차가 지나가는 커트 한 컷으로 묘사가 되는데 원래는 이제 그 개성공단 안에서 이미 가버린 사람들의 흔적들을 보면서 숙희가 과연 있을까 그 식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찾는 그런 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뭐 아쉬움이 남아 있었어요. 저희가 이걸 제안받았을 때 국내 정세, 국외 정세가 굉장히 많이 급변하고 있었고요. 저의 관심은 어쨌든 뭐 다른 분들도 많이 그랬겠지만 앞으로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가 과연 통일은 되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오고 가면서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영화를 만들어서 뭐 평화 혹은 통일 같은 거, 통일 같은 주제를 영화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저한테는 문제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영화를 만들고 좀 언제까지 영화를 볼 수 있을까, 그런 약간 유통기한 이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남한과 북한 이런 국가를 개인으로 치환해서 좀 상징적으로 다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자 여자가 오래 사귀었는데 한 집에서 먼저 집을 먼저 얻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결혼을 앞두고 있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하나도 안 맞고 사고 방식도 안 맞았을 때 과연 이들은 어떻게 앞으로의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의 발상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와중에 그런 걸 스토리로 이렇게 계속 대사나 씬이나 뭐 감정이나 이런 것들로 풀어가기에는 단편이라는 어떤 맛이 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좀 춤이나 음악 이런 걸로 표현을 해서 얘기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생각이 꼬리를 물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안무를 짜는 과정에 있어서도 자세히 보시면 이제 최남미 씨가 추는 이제 현채가 추는 춤은 앞에 이야기들을 조금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설명하려고 해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총으로 쏘는 것도 있고 뭐 왜 피자 먹을 때 내 생각 안 했냐 뭐 이런 식의 것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안무를 짰고 또 남자 재범 입장에서도 뭐 아 그거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좀 다른 것들을 표현하고 사고 방식이 다르고 입장이 다른 거를 표현하려고 안무를 짰었습니다. 통일부에서 이런 의뢰를 받고 이게 영화로 만들어졌을 때 뭔가 영화적으로 재미난 걸 만들 수 있을까, 그 지점에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게 그 당시에 이제 한참 남북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을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뭔가 이걸 좀 더 뛰어넘는 뭔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저도 모르는 어떤 것들을 일단 찾아가기 시작했죠. 근데 그때 진짜 너무나 다행히도 제 레이더에 딱 그게 걸린 거예요. 탈북한 지 좀 10년, 13년 정도 되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가족들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거죠. 정말 깜짝 놀랐고, 이게 이렇게 어떤 특수한 상황과 공간에서는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걸 못할 게 뭐 있나. 저는 이 영화를 무슨 통일이 돼야 된다는 의미에서 영화를 만든 게 아니라
갈 수 없는 나라가 있다라는 사실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그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이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누구라도 전화를 한번 받아보면 어떨까 그런 설정에서 굉장히 이게 영화적 상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되게 현실적인 그럴 수도 있는 설정에서 이제 출발한 거죠. 네.